있어. 고향 인상 좋아했어. 내 첫인상은 어땠어? 첫인상? 대박. 언니들 누구랑 하고 싶어?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가지고 먼저 끝내고 기다리고 있고 막 그게 약간 심쿵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몸도 되게 가까워지고 손도 되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엄청 심장 떨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살면서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이게 맞아, 우리 진짜 개띠! 되게 재밌었겠다, 웃음이 많이 났었겠다. 나는 무용을, 한국 무용을 전공해서 나는 나이는 99년생 24살이고 작년 2021년 경기 인천 선 미스 코리아야. 그리고 진짜 미스 코리아였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조직공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박사과정 받고 있어. 일단 표정 먼저 봐, 표정 먼저 봐. 야, 봐봐. 네. 너가 와서 봐야 돼. 와! 이럴 줄 알았지. 한 표도 못 받았는데 왕자님이 됐더라.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 나도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 나는 맨 마지막. 나도 맨 마지막. 나는 그럼 너가 마지막에 하고 내가 그 전에 할게. 저는 시간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석현 씨랑 눈이 여러 번 마주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맞다면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너 투표했는데 너가 그 상관을 어떡해. 어제 재밌었어? 지유 씨랑? 우린 어제 바다 보고 뒤를 자꾸 못 찾고 중간에 또 카드까지 잃어버리고 막 해가지고 난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해. 집중 좀 해. 저 영현이요. 알면 알수록 저랑 비슷한 속도 많고 영현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고 하루 정도 같이 데이트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쉽네.